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 이것들을 제 채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에도 이것저것 올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제 사진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색감이나 보정 관련된 부분을 인상 깊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사진 촬영이나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마침 제가 지금 며칠 전 다녀온 제주도 사진을 보정해야 돼서 사진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데이비드 필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이고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장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된 사진들을 먼저 불러오는 게 시작이겠죠? 제주도 김녕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몇 장, 불러오도록 할게요. 사진을 모두 불러왔고요. 라이브러리에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게 나중에 인덱스를 만들어 놓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는 사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에 사실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리를 잘하는 편에 속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폴더 형태로만 관리를 해두고 제가 그때그때 찾는 게 저한테는 더 쉽더라고요. 근데 정리를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키워드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키워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디벨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찍은 사진들은 비슷한 구도에서 찍은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어떤 구도에서 어떤 장면의 사진들이 가장 예쁜지, 가장 인상 깊게 사람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비슷한 사진이라면 그 중에서 한 장만 선택을 합니다. P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아래 이 셀렉을 하는 곳에 이렇게 깃발 마크가 떠요. 그래서 셀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둘수 있고요. 사진을 셀렉할 때에는 좋은 느낌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보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현재 이미지가 주는 뭐 색감 이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먼저 구도,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주는 느낌, 그리고 편집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셀렉을 진행을 합니다. 셀렉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진이 더 좋고 어떤 사진이 조금 덜 좋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갈리거든요. 제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나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작업이고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눈을 믿고 본인의 느낌을 믿고 그냥 선택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마 하다 보면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들이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찍었던 사진 중에 일부만 플래그를 먹여놓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필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필터를 플래그드, 그러니까 플래그를 지정한 것들만 보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플래그를 지정했던 것들만 이렇게 남거든요. 이렇게 셀렉을 모두 진행하고 나면 이제 색감 보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오토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선호하진 않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도 보정을 해보고 저렇게도 보정을 해보고 어떻게 보정을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감을 조금씩 잡아가시면서 보정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부분을 만지면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면서 한번 본인만의 느낌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한 가지 프로세스를 완료했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 이 프리셋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셋을 눌러서 Create Preset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 데이비드 필름, 제주, 비치, 에메랄드라고 방금 만들어 놓은 제 프리셋들이 이렇게 생기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미지가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 쓰게 되면 뭐 매번 같은 이미지를 만들진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색다른 느낌을 주도록 이미지를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을 놓고 다시 한번 똑같은 식으로 보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연출이 되겠죠?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약간 투명한 느낌을 줘야 돼서 조금 다르게 보정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편집을 하시다가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밝기를 가지고 같은 보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Shift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싱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싱크를 눌러주시고 동기화를 원하는 항목들을 쭉 고른 다음에 그냥 동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도 이렇게 동일하게 편집이 됐죠. 그래서 보정을 다 마치고 나면 이 보정을 마친 사진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 우클릭해서 익스포트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랑 제가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정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쓰신다든지 여러분들이 촬영한 이미지를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잊지 말고 꼭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